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걸려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He's happ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뭐뭐가 있었냐.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뭐를 쓰는 경우? am, is, are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는 그렇죠. 하다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점이 do가 들어있으면 하다시를 그대로 쓰지만 he, she, it이 뭘 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does가 들어있어서 하다시 뒤에 s가 붙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시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양념시. 양념시는 선생님이 초등학생들 8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선생님이 문장을 만든 건 can하고 will, 그리고 조금 이따 하게 될 should였어요. can은 뭐뭐 할수 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였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세 가지에 따라서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할때 규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는 행복하니는 뭐가 되고? 그렇죠. Is he 하면 묻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했죠. Is he happy? 그 다음에 그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죠. He is not. 줄여서 he isn't happ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비동사의 묻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규칙들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우리가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드니까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다? 그녀가 갈수 있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그녀가 갈수 있다. 지금 go. 자,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야. 지금 해리가 만든 건 그녀가 갈 것이다야. 갈 것이다. 앞으로 할 일. 갈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능력. 가능성. 난 수영할 수 있어.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 양념 다른 걸 써야지. 그녀가 할수 있다. 그렇죠. can이에요. can. 뭐뭐 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시고, she가 사용됐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념을 썼기 때문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고? she can go고. 그녀는 갈수 있니? can she go? 문장 완성. 그렇죠. Can she go there?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갈수 있으면 그래 그녀는 갈수 있어. 그렇죠. Yes, she can go there. Yes, she can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만약에 갈수 없다면 go there. 그렇죠. No, she can't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Go there 써도 되고요. 여기에 she can go 누가다. 누가 못한다, she can't go, can she go? 세 가지. 양념시 있을 때, 아까 전에 비동사 있을 때 묻는 거, 묻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살펴봤잖아. 그렇죠? 양념시 있을 때, 뭐, 그렇다, 아니다, 뭐, 그렇니? 이런 것들 묻는 방법 세 가지. 이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만든다는 거 배웠고요. 세 번째 문장이요. 오케이. 그녀가 그들을 공원에서 만난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녀가 만난다. 그렇지. She. Meet이에요. Meet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Meet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다 하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그렇죠. 두가 들어있는지, 더즈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는 거죠. 오케이. 야, 그래서 그녀가 만납니다. She met. 누구를?
댐을. 그렇죠? 댐이 그들을 이란 뜻이야. 그들은 데이야. 데이는 그들은 이란 뜻이고요. 댐은 그들을. 이거는 데이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고, 얘는 댐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예,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 투더파크 그 공원으로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고, 그 공원에서는 그 공원에서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였어요. 자, 그러면 at the park가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어디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어디니까 where입니다. where. 그 다음에 그녀가 만난다를 그녀가 만나니 만들면 되겠죠? Where? 그렇지. Does she meet? 그 다음에 그들을 그대로 쓰면 되죠? Them. 그러니까 그녀가 그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죠. Where does she meet them? 자,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어느 대답이 듣고 싶냐? them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들을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그들을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그렇지. 누구랑 어울리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누구를 했으니까 그녀가 만나니 하면 되네요. 누구를 그녀가 만나니? Who? 그렇죠. 여긴 똑같은 거야. 묻는 걸 만드는 거야. Who does she meet?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 at the park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의 원리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문장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Who does she meet at the park? 하면 누구를 공원에서 만나냐? Where does she meet them? 하면 어디서 걔들 만나냐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그녀가 그들을 공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그렇지. She doesn't. 그렇지. Meet them at the park. 이게 우리가 하다시 있을 때 문장이었어. 그리고 해리 지난 시간보다 달라진 게그 선생님이 얘기한 네 가지를 그래도 해리 나름대로 열심히 익힌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럼 자, 해리가 이런 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봄에 보배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꿰어야 보배다. 자, 보배면 좋은 건지는 알죠? 보물 같은 거 얘기해요. 구슬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진주 구슬 같은 거 이런 거 좋잖아. 진주 구슬 같은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꿰어서 만들어야지 소중한 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 자, 해리가 예쁜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걔를 예쁘게 이렇게 딱딱딱 끼워서 목걸이 예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만들 줄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문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이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장을 아무리 만드는 방법을 잘 알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문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익힐 때 무슨 시인지 생각하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문장 속에 어떻게 얘 녀석을 써먹을지를 하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요. 오케이. 쉬운 문장이 나왔네요.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죠.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re not happy.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행복하니? How you're happy? 너는 어떻니? 자, happy가 행복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당연히 어떠시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어떠니 뭐였더라? 그쵸? 그러니까 How are you? 그만 너는 어떻니? 안부 묻는 거 학교에서 배웠죠? 그쵸? 그게 How are you 였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어떤 시야? I'm tired. 나는 어떻다? I'm tired. I'm tired. 나는 어떻다? tired 뜻이 뭐죠? 그렇죠. 난 피곤하다. tired가 피곤하다예요. 피곤하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 am 이 동사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하는 건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혜린이는 단어도 이제 익혀야 되겠다는 거. 앞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학교에 있다. 그러면 누가 그녀가? 어디에? 누가다부터 붙이죠. 그녀가 있다. 그렇죠. 비동사가 이다란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됐습니까? 그녀가 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에스콜.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She is. 에스콜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렇죠. 어디랑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래다 뜯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는 언제야? 왜는 이렇게 쓰고 이건 언제였어요? 어디는 where였어?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그녀가 있니? 그렇죠. Is sh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잖아. 그니까 where is she? 그녀가 어디에 있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만듭니다.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 Your sister. 그렇죠. Is hungry의 반대말. hungry의 반대말. 그렇지, 그렇지, 맞아, 뭐. full, 그렇지. full은 떨어지다였고요. full, 배부른. 민감하다. 또 비동사 있는 문장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니? 그렇죠. is your sister fu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보세요? 예. Is your sister full? 지금 톡을 보내놨는데, 아, 지금 오셨어요, 답사.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제 수업 중이라. 예. Is your sister full? 이라고 물었죠, 그쵸?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쵸? 그럼 배가 부르다면, 그래, 그녀는 배가 불러, yes. 그쵸, is. 그쵸, full까지 썼는데, yes, she is. 배가 안 부르다면, 자, 그렇죠. Isn't full. 그 다음에 배가 안 부르면 그녀는 배가 고프다. She is hungr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자, 단어 자꾸 까먹습니다. 그렇죠? 단어는 공부했다가 또 까먹고 공부했다가 까먹고 이렇죠. 그게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봤다가 바로 또 보지 말고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겠습니까? 한 서너 시간이나 아니면 다음 날이나 이렇게 다시 또 보고 하면 점점 모르는 것들만 추려내라 했어. 아는 것들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모르는 걸 자꾸 추려내고 모르는 걸 없애고 다시 보면 또 모르는 게 생길 거고 그 모르는 걸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게 공부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